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예고를 드렸듯이 2년간 사용하던 라이젠 1700X를 이번에 새롭게 나온 3세대 라이젠 3900X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벤치들을 통해서 3900X가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벤치값들 외에 이 프리미어 또 라이트룸 돌리면서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 사양에 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가바이트 X370 게이밍 K5 메인보드에다가 라이젠 1세대인 1700X 그리고 램은 32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070을 끼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CPU를 라이젠 3세대 3900X로 그리고 메모리를 64기가로 바꿔줬습니다. 제 메인보드는 라이젠 1세대를 위한 보드였지만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라이젠 3세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AM4 소켓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라이젠 CPU도 장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성능이 100% 나오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딱 맞게 만들어진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제 보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호환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홍보용으로 제작했던 이 2분 46초짜리 영상입니다. 소스는 거의 한 80% 정도가 후지 XT3 H265 4K 60프레임으로 촬영된 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뭐 루메트리나 뭐 오버스테빌라이저 등등 몇 가지 효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4K 영상으로 출력을 했을 때 1700X의 경우 14분 43초가 걸렸고 3900X의 경우 9분 57초가 걸렸습니다. 시간은 한 67% 정도로 줄은 셈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 파나소닉 UX180 캠코더로 촬영한 요 4K 30프레임 영상입니다. 요 중에서 30분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요 4K로 출력을 했을 때 1700X의 경우 요 40분 30초가 걸렸고 요 3900X는 요 25분 45초가 걸렸습니다. 시간은 63% 정도로 줄은 셈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4K로 영상 촬영하신 분들은 요 후반에 이펙트를 먹이면은 요 버벅이기 때문에 프록시 편집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 10분짜리 클립을 프록시 변환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프록시 변환에 걸린 시간은 1700X는 10분 2초 그리고 3900X는 6분 46초가 걸렸습니다. 네,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67%로 줄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요 타임랩스 촬영을 종종 하는데 타임랩스를 한번 촬영하면은 뭐 수백 장에서 뭐 천장 단위가 넘어갈 때도 있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300장 요 후지 XT3로 촬영한 300장만 요 컨버팅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1700으로 돌렸을 때는 8분 49초 그런데 요 3900X로 요 컨버팅을 돌렸을 때는 3분 47초가 걸렸습니다. 시간이 42%로 줄어든 셈이죠. 상당히 요 줄어든 폭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요 짐벌을 사용하더라도 요 잔떨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워프 스테빌라이저 요 한글판에서는 요 비틀기 안전기라고 하죠. 요거를 자주 사용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1분짜리 후지 XT3로 촬영한 4K 60프레임 H265 파일헤드가 워프 스테빌라이저를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 테스트와는 다르게 CPU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일단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1700X의 경우에는 17분 54초 요 3900X는 13분 39초가 나왔습니다. 시간은 76% 정도로 줄어든 셈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실제로 작업한 결과물들 몇 가지를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처럼 라이젠 1세대 쓰다가 3세대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는 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